좋아, 언니가 뿌듯하네. 되었습니다. 제가 원하는 노트북도 들어가는 크기가 되었어요. 잘하면 이거 모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러시. 하나, 둘, 셋, 잠깐. 이렇게 밑으로 가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 됩니다. 뽑아줘서 두 개 정도 들어가야 돼. 맞춰주고요. 이렇게 꽈배기처럼 계속 넣어줍니다. 그래서 이제 가방의 바닥이 될 부분이어서 크기에 따라서 길게 또는 짧게 만들어주시면 돼요. 저는 조금 크게 만들고 싶어요. 약간 핑크색 꽈배기가 됐어요. 이게 제가 보니까 뜨개질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바람이 좀 슝슝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여유롭게 하고, 아, 조금 소지품이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하면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 조금 크게 만들고 싶어서요. 그래서 크기별로 유튜브에 많으니까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이 모양을 조금 작게 만들어주면 단단해지네요.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면, 솔직히 단단하게 만들면 실을 조금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. 이렇게 꽃 모양처럼 여기에다가 하나씩 넣어주고. 보시면 여기 난리가 났어요. 뭔가 예쁜데요? 그런 느낌. 잘 맞춰주세요. 또 하여튼 이렇게 하나를 감싸주시면 돼요. 여기서 이렇게. 약간 애벌레 같이 됐죠? 이게 윗부분이니까 모양을 잘 캐터필러 같은 애벌레가 만들어졌습니다. It's like a caterpillar. So 그래서 이제 바닥 부분이 되었고, 이제 점점 높이를 쌓아갈 겁니다. 이런 느낌이야. 좀 큰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볼까? 네, 이제 이렇게 캐터필러 같은 애벌레가 만들어졌습니다. It's like a caterpillar.
So. 잘하면 이거 모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쁜데요.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 부분이 되었고, 이제 점점 높이를 쌓아갈 겁니다. 간단하게 해놨는데 구멍이 점점 작아지네. 계속 무한반복을 하시면 됩니다. 좀 되는데 it's making right now. I make a snow small so hard. I make a hole so small. 조금 더 크게 이쁘죠? 이렇게 해서 헬레야 강아지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만들고 싶어요. 네, 이제 다 돼서 하얀씩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끝부분을 이렇게 다 넣어줄 거예요. 정도? 이렇게 꼈고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를 높이 그러니까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한번 묶어놓겠습니다. 길이 조절이 가능한 가방이 되고요. 이렇게
키링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. 제가 원하는 노트북도 들어가는 크기가 되었어요. 이게 모양이 더 잡히면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. 좋아, 언니가 뿌듯하네.